안녕하세요. 웨일 좋은 김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캐논볼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모크악기 아티스트로서 모크악기에서 마우스피스도 함께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받은 마우스피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음색도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왼쪽부터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와 피스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조디 재즈 마크가 담긴 스티커 와 피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조디 재즈 HR 스타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하드러버 마우스피스입니다. 그리고 조디 재즈 HR 스타 마우스피스에는 리가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조디 재즈 회사에서 나오는 파워링 리가처를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가처를 함께 사용해보니 나사를 조일 필요 없이 그냥 쑥 끼워놓기만 하면 돼서 편리하고 디자인도 멋져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스를 받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테너 하드러버 마우스 피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고 먹먹한 소리가 나는 피스들이 대부분인데 HR 스타 피스를 불어보니까 하드러버 피스의 특성인 깊고 부드러운 음색과 함께 보통의 하드러버 피스와는 달리 고음부에서도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연주를 하면서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탈 피스나 하이베플 피스를 사용하시면서 삑사리 음들이 많고 컨트롤하기 많이 힘드신 분들이나 너무 소리가 세고 강렬한 소리 때문에 힘드셔서 이제는 듣기 편한 음색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피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들어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생톤으로 연주했을 때와 반주와 함께 연주했을 때를 나눠서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너 조디 재즈 HR 스타 마우스피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좋은 악기와 좋은 피스와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연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